자, 피처링 헤이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아, 여기 자리를 이제 해야 되겠다. 와, 유스케. 와, 섭외력. 화려하다, 화려해. 야, 자, 이제 다들 한 칸씩 좀 이렇게 다 해주실래요? 저, 헤이즈 씨가 아, 네. 이쪽으로 좀. 헤이즈 여기 앉으세요. 네. 소빈이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냈어. 아, 우리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러니까요. 아, 일단.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아, 네. 헤이즈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아, 네,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헤이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헤이즈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헤이즈도 스케치북에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건데 3년 맞아요. 8개월 만에. 네, 맞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요? 바쁘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저 열심히 항상 앨범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회사를 만나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최근에 이렇게 에픽하이 선배님과도 작업을 하고 그런 알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스케치북도 늘 잘 보고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이제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에서 같이 MC를 봤었고. 네, 맞아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이거 좋다. 치울 수 없죠. 아이고,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러셔도 되고요. 어제 할 얘기가 좀 많으니까. 너무 오랜만에 나왔는데 저는 헤이즈랑 얘기는 참 많이 했는데 노래하는 목소리를 못 들어본 지가 아, 너무 오래됐어. 나온 김에 비도 오고 그래서. 아, 네. 요거 살짝 하나 더 들어줘야지. 안 들으면 좀 서운해요. 네. 비도 오고 그래서 니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 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니 집을 지나쳐. 그날의 긍정을 다시 느껴보고 와서. 아니 이렇게만 짧게 듣는데도 그냥 이 노래는 아, 이 노래는 듣자마자 또 그날 이 노래가 발매된 날 비가 왔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참 그때 너무 시기적으로 좋았던 게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블락을 해놓고 네네. 비가 오는 날에 공개를 하겠다 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비가 와서 자정에 바로 공개를 했었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비가 오는 날마다 에픽하이의 우산이 올라오잖아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그 노래와 함께 이제는 지금 몇 년이 지나도 그렇구나. 비만 오면 그 두 노래가 항상 같이 있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실 헤이즈 씨와 함께 한번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때 그 기억으로 네, 뭔가 이렇게 계속 어울리는 듯한 느낌? 네. 잘 됐다. 그러면은 에픽하이 우산 좀 무반주로 좀 살짝 한 곡만 좀 불러주세요. 유나 씨 파트를 제가 예예. 예, 저... 유나 씨 파트는 아무래도 투카 씨가 굉장히 잘 부르는데. 투카 씨 불러줘도 좋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MR은 에픽하이가 없거든요. 아 MR은 없죠. 예. 네, 무반주. 그러면 무반주로. 예. 아 네. 예.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아 좋다. 부자란다. 더해요?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아, 진짜 참았던 눈물이 고이네요. 없으시다. 어, 진짜 더해요? 맞아요, 맞아요. 꾸밈 없죠. I cry. 아 진짜 누구나 불러보고 싶어요. 눈물 날 것 같아. 저도 가수입니다. 아 정말 저런 가수는 정말 귀해.